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등이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푸만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내면까지 두루 살피시는데요.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만 관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사소한 순간과 내면도 두루 다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시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거대한 역사를 다루는데 12장부터는 한 사람으로 앵글을 좁혀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심을 설명하고 악한자의 삶의 특징의 결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물줄기와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다 라는 것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물줄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드넓은 바다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행위를 꿰뚫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비참한 실패의 원인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데 그것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동기가 선하다고 속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도록 또 행하도록 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 후에 일상의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변화산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산 아래로 내려와야만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진정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조급한 사람은 궁핍함에 이르게 되고 속이는 말로 모은 재산은 그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고 만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얻은 부하 형통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매일 수고해서 정직하게 얻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인의 삶은 다투기를 즐기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구부러진 길과도 같습니다. 깨끗한 자로서 고든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큰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에서 얻은 형통은 남의 재앙을 원한 대가로 얻은 것이고 타인의 고통을 담보로 얻은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얻은 형통보다 선을 행함으로 궁핍해지는 길을 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작은 운막에 살더라도 우리의 삶이 의롭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은밀한 뇌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의 집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환란으로 던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바로잡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모두 한시적인 것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 실망하지만 그 너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죠. 영원한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순전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고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은 내 계획이 성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합당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심령까지도 다루는 분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꿰뚫어 보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도 이어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급하지 말게 하시고 또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